안녕하세요. 그리고 파리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1년 내내 여름 휴가만 기다리고 계획하며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운 날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푹 쉬다 오면 남은 1년을 버틸 힘을 얻기 때문이 아닐까요?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는 여름 앙티브에서의 여행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파리 리옹역에서 떼제베를 타고 앙티브로 갑니다. 8월 초 여행이었는데 풍력발전 터빈과 해바라기 밭이 예뻤어요. 지루한 듯 재밌는 듯한 5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내려오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곳은 프랑스 남동부의 코트다주르 지역입니다. 앙티브는 영화제로 잘 알려진 깐느와 니스 사이 작게 톡 튀어나온 해안선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인구 7만 4천여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햇빛, 나무, 건물 색깔까지 프랑스 남부에 온 게 벌써 실감나요. 앙티브역에서 차로 5분이면 도착하는 이곳은 호텔 마스 졸리바입니다. 파스텔 핑크 컬러의 건물이 예쁘고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너무 시내가 아니라서 밤에는 조용하면서도 웬만한 해변이 모두 가까이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아요. 1km 이내 자리 잡은 해변만 해도 3개나 되어서 골라갈 수 있다는 재미가 있어요. 파리에서는 매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남부에 오니 매미 소리가 들려 여름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수영장도 정말 예쁘죠? 싱글룸, 더블룸, 트리플룸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이 숙소에서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정원이 딸린 이 독채였어요. 아이 사랑해. 아이가 둘 있는 저희에겐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있고 네. 오른쪽에 싱글베드가 하나 있어요. 엄청 빨리 갔어.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도 너무 예뻐요. 여기에서 왼쪽 문을 열면 침실이에요. 드레스룸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거울 없는 화장대도 있고요. 침실 안쪽 욕실은 화장실과 붙어있는 구조지만 공간이 커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벽난로도 있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싱글 침대가 하나 더 있어요. 커피포트와 미니바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리 넘어진다 조심. 아침에 일어나면 올리브 나무, 알로에, 각종 나무와 잔디가 무성한 이 정원에 나와 햇빛을 맞으며 여유롭게 조식을 먹고 아이들은 풀밭에서 뛰어놀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해먹도 누워보면 생각보다 편안한 것 아시나요?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귀여운 토순이입니다. 예상치 못한 애완동물 한 마리가 더 숨어있으니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이제 첫 수영을 즐기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수영장은 관리가 잘 되어 물이 깨끗하고 물 온도도 정말 따뜻해서 놀기 너무 좋았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갑자기 깊어져. 여기 갑자기 안 깊어져. 여기 갑자기 안 깊어져. 가봐. 우와!
재미있어? 수영을 마치고 잠시 쉬다가 바다도 보고 동네 구경도 할 겸 저녁 산책을 나왔어요. 나 진짜 하나도 못 봤어. 왜? 온도와 햇빛이 달라지면 모든 것의 색과 풍경이 달라지는 것이 여행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해변은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퐁테이 해변입니다. 해변 근처 일레트 곳이라는 곳을 찾아가면 해안선의 끝머리를 보실 수 있어요. 또 인상주의의 거장 클로드 모네의 스승이었던 외진 부당이 그린 앙티브 항구라는 그림의 배경이 된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오르세 미술관 내 공개되지 않은 방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자였던 클로드 모네가 먼저 같은 곳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도 있어요. 같은 장소지만 다른 날씨와 시간에 그렸을 것 같은 색채감의 차이가 느껴져서 재미있어요. 다시 한번 풍경과 그림을 동시에 보니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담으려 했던 화가들의 마음이 더욱 잘 느껴져요. 이렇게 물결에 불빛이 일렁이는 모습은 고흐의 그림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감상에 젖어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요. 아빠는 친해지는 걸 좋아해? 왜냐면 이 호텔에는 세 마리의 고양이도 같이 살고 있어요. 안녕 향이 여기 멀리 살아. 가까이 가면 싫어해.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을 먹으려면 본관 테라스로 건너가야 해요. 많이 넣고 싶어. 알았지? 가보자 이제 밥 먹으러. 조식은 과일과 건과일, 시리얼, 요거트, 크레페와 버터, 잼, 비에누아즈리, 햄과 치즈, 계란까지 정말 다양해서 만족스러웠어요. 핫초코와 커피 같은 따뜻한 음료와 주스도 제공돼요. 여기에 커피랑 초콜라쇼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본래 프랑스 사람들은 바게트에 버터와 잼을 발라 먹는 타르틴을 아침으로 즐겨 먹는데 저는 식빵에 키리치즈와 딸기잼을 발라보았어요. 맛있는 건 똑같아요. 오늘은 바다를 즐기러 나가봅니다. 캉! 캉! 자자! 캉! 캉! 뭐 악어인데 그런 소리만 크롱 소리와 함께 도착한 이곳은 어제 저녁 잠시 산책했던 퐁테이 해변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햇볕은 굉장히 강렬해서 파라솔은 선택은 필수입니다. 어디가 이래? 여기는 바다에 있는데 근데 모래랑 바다랑 합쳐진 건 익숙하지 않아. 아기들은 모자와 선크림도 꼭 챙겨주세요. 놀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해변 바로 근처에 있는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의
노천 푸드트럭에서 점심을 해결했어요. 핫도그, 샌드위치, 치킨랩, 스무디 같이 간편한 식사와 음료를 팔고 있어요. 물놀이 후에 먹는 식사는 언제나 꿀맛이에요. 오전 내내 바다에서 실컷 놀고 잠시 쉬러 숙소로 돌아갑니다. 낮잠을 잘 자고 일어난 오늘은 시내에 나가보려고요. 니네 뭐해? 보기만 해도 시원한 분수에 아이들이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분수에서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바로 앞 모노프리 마트에서 매그넘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숙소로 돌아갑니다. 집에 오니 고양이 두 마리 존과 사프란이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우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해? 토순이도 저녁 먹는 시간이에요. 드디어 특별 애완동물 예? 등장이요. 아, oui, pardon. C'est mignon. Je ne savais peut-être pas qu'il y avait une tortue, mais elle est là, hein. C'est tout son espace. Ah, d'accord, elle a de la chance. 오빠, 뭐해? 오늘은 피카소 뮤지엄을 지나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어딜 가도 금세 바다가 보인다는 게 앙티브의 매력이에요. 안내를 시작합니다. 뒤에 자전거 조심! 노란 건물들이 즐비한 구시가지는 좁은 골목길마다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좌회전! 구글맵에서 평점이 높아 찾아간 이곳은 브런치와 파티세리를 파는 곳이에요. 혹시 몰라 예약을 하고 갔는데 자리가 꽉 차 있었고 굉장히 친절했어요. 연어가 들어간 에그 베네딕트와 연어, 아보카도, 망고, 퀴노아가 들어간 포케볼. 영상에는 없지만 트러플이 들어간 크로크뮤슈를 시켰는데 세 가지 전부 너무 맛있었고 재료도 모두 신선했어요. 디저트로 파티세리도 두 가지 먹었는데 고급스럽게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앙티브에 가시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저희는 숙소 수영장에서 놀다 저녁을 먹고 쉰 후 잠시 바다 산책을 하러 나왔어요. 오빠 너무 신났다, 그치? 야.